말은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또 언제 말해야 하는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를 신경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말이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혹은 우매자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자 지혜자로 우리는 어떤 말을 또 무슨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유대사회의 사상을 담고 있는 탈무드에서는 말보다는 침묵, 또 침묵보다는 가치 있는 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매자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허풍과 장담은 우매자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또 지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쾌락과 이기심, 게으름과 나태에 빠진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 몰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실과 절제, 근면과 열심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한 말을 세상 속에서 펼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지혜자의 말입니까? 혹은 우매자의 말입니까? 여러분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의 입술에 지혜로운 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뱉는 수많은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진실되이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